안녕하세요. 저희는 라이프스타일 데이터 거래소 케다를 만들고 있는 파프리카 데이터랩입니다. 저희가 먼저 케다를 만들게 된 이유는 이전에 다른 사업을 하려다가 거기서 이제 필요했던 데이터를 얻지 못해서 결국에 이제 피버팅을 하는 과정에서 케다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당근마켓이나 와디즈처럼 중고 거래나 아니면 물건을 만들어서 거래하는 것까지 물건에 대한 거래는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데이터도 물건만큼 많은 사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의문을 가지고 데이터 거래 시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파프리카 데이터랩은 데이터가 필요한 의뢰자가 먼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의뢰자가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 프로젝트가 케다 어플리케이션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케다 사용자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에 뜬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참여를 하시고 리워드를 받아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특화된 사업이 아니라서 데이터에 대한 항상 갈증이 조금 있었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등을 전문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그로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하려고 했던 그런 데이터 사업에서 조금 더 확장된 마이데이터 사업까지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그로스 기간 동안에 다양한 데이터들을 연구하면서 데이터 타깃하고 있는 시장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시장은 대규모의 벌크 형식의 데이터로만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데이터라는 건 개인이 만들어낸 산물이기도 해서 개인의 것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개인의 것을 더 인정해주고 데이터의 가치를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파프리카와 케다도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요. 데이터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데이터그로스는 하나의 학교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 있다는 점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싶고 더 많이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학교같이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그로스를 학교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데이터그로스 화이팅!